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후에 나는 그를 동물원에 데려갔다. 오후에. 'In the afternoon'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데려가다. 데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tak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려오다라고 하는 표현,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표현은 b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을 타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bring, take, fetch 세 가지가 있는데요. br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져오다, 데려오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화자 쪽으로의 이동이 되겠죠. take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장소로 가지고 가는 것, 데려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른 쪽으로의 이동입니다. fetch라고 하는 단어는 가서 가져오다, 가서 데려오다 이러한 뜻이죠. 다른 곳으로 가서 화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Bring your book here. 너의 책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이쪽, b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Let's have one more drink. 우리 한잔하자. 그런 다음에 I'll take you back home. 데려가다. 내가 너희 집으로 너를 데려다 줄게. 다른 쪽으로의 이동입니다. Take.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have to go to the station to fetch Jim. 짐을 가서 데려오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가야만 한다. 가서 데려오다라고 하는 의미 fetch가 있죠. 여러분들 방향 타는 동사 bring, take, fetch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죠? 오후에 나는 그를 동물원에 데려갔다. 오후에 in the afternoon 나는 데려갔다. 어떤 동사 take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데려갔다 시제가 과거니까 took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누구를? 그를. 어디에 데려갔습니까? 동물원에 데려갔던 거죠. 동물원은 영어로 zoo가 되는 거죠. 그래서 to the zoo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후에 in the afternoon 데려가다 take 데려오다 b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대부분의 동물들, 대부분 mo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most animals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또 혹은 Most of the animal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were 잠자다. sleeping 쓸수 있겠죠? sleep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asleep 이 단어를 써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대부분의 동물들, most animals 혹은 most of the animals. 잠을 자고 있었다. were sleeping 혹은 were asleep.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동물원에 좀더 오래 있을 것을 고집했다. 그는 뭐뭐 할 것을 고집했다. 고집하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insist 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입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표현, staying이 되겠죠. 어디에 머뭅니까? 동물원에 머뭅니다. 그래서 in the zoo, 좀더 오래라고 하는 표현은 올해는 long이죠. 좀더 오래는 long을 비교급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longer.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뭐 할 것을 고집하다, insist on.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많은 고층 건물을 가진 도시다. 그것은 어떠어떠한 도시다. 도시는 영어로 city가 되는 거죠. 그것은 도시다. 그래서 it is a city. 그런데 어떤 도시입니까? 무엇무엇을 가진 도시입니다. 무엇무엇을 가진 어떤 전치사가 있습니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많은 고층 건물을 가진 도시, 고층 건물, 영어로 skyscraper 혹은 high-rise build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것은 많은 고층 건물을 가진 도시다. 많은 고층 건물, 많은은 평소문이죠. 이런 경우엔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표현을 주로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a lot o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층 건물, a lot of skyscrapers 혹은 a lot of high-rise buildings. 여기서는 high-rise buildings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무엇을 가진 이런 의미의 전치사는 with입니다. 많은 평소문에서는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요. 다음에 고층 건물, skyscraper 혹은 high-rise building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카고는 고층 건물의 고향이다. 시카고는 무엇무엇이다. 무엇 고향이다. 시카고는 뭐뭐이다. 고향, 홈이 되겠죠. 여기에 어를 써야 될지 혹은 더를 써야 될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의 고향입니까? 바로 고층 건물의 고향입니다. 고층 건물, high-rise building 혹은 skyscraper. 여기서는 skyscraper, 바로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보세요. 부정관사가 적합합니까? 아니면 정관사가 적합합니까? 고층 건물의 고향이다. 부정관사를 쓸 때는 고층 건물의 고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부정관사를 씁니다. 정관사 더를 쓰게 되면 고층 건물의 고향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시카고가 고층 건물의 고향이다. 고층 건물의 고향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최초의 고층 건물은 1884년 시카고에 지어졌다. 최초의 고층 건물은 지어졌다. 최초의 고층 건물, first라고 하는 표현 써야 되겠죠? 그런데 first를 쓰게 되면 정관사 더를 쓰게 됩니다. The first 고층 건물, high-rise building
다음에 지어졌다. 무엇을 짓다. buil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과거형은 built. 과거분사도 built입니다. 지어지다. 수동태를 써줘야 되겠죠? be built. 최초의 고층 건물은 지어졌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was built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시카고에 지어졌습니다. 시카고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넓은 장소인이 되겠죠? in Chicago 언제? 1884년에 연도를 나타낼 때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in 1884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